안녕하세요, 루트나입니다. M4 맥미니가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지 약 한 달 정도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이제 출시된 지 일주일가량 되었죠. 자, 무려 14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된 만큼 높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M4 맥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M2 맥미니 리뷰를 통해서 맥미니 시리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었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은 채널 중간중간 보여드리면서 애플 실리콘 이후에는 정말 한번 잘 구매하면 최소 5년은 고민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맥미니 시리즈는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번 M4 맥미니는 더욱 그 가치가 크게 느껴지는데요. 언박싱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1월부터 애플에서는 연말 대목을 노리기 위해서 미국 기준 쇼핑백도 바뀌었습니다. M4 맥미니 박스를 꺼내서 보면 확연하게 사이즈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침 스토어에서 픽업할 때 애플 TV 박스와 사이즈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박스 자체도 너무 심플하고 박스를 열어보면 예쁜 케이크처럼 본체가 올라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전원 버튼이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부 포장지를 벗겨내면 맥미니 음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발열 설계로 하단에 벤트가 원형으로 디자인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면에 USB-C 포트와 헤드폰 포트, 후면도 역시 깔끔합니다. 하단에는 전원 케이블과 원형의 기본 설명서가 있습니다. 심플리시티, 애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심플함입니다. 심플하면서도 강력한 성능과 직관적이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는 많은 애플 유저들이 계속 애플을 선택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 최고의 애플스러운 제품을 꼽아본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그것은 바로 M4 맥미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M4 맥미니 출시 전부터 유출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USB-A 포트가 빠지고 USB-C 포트로 구성되어서 사이즈를 줄일 수 있었던 점도 아주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작보다 높이가 커지고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애플 TV와 매우 유사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이제 데스크탑을 쉽게 가지고 다니면서 컴퓨팅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4 맥미니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싱글 코어에서 3838점, 멀티 코어에서 14838점을 기록했습니다. 전작인 M2 맥미니 대비 각각 48%와 47%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시면 웹서핑에서부터 팟컷, 모션 등의 작업시에도 속도 향상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CPU 성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새로운 M4 맥미니는 16GB 램을 기본 용량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곧 멀티태스킹에서부터 전반적으로 맥의 모든 성능을 더욱 끌어올려줍니다. 이는 기존 M2 맥미니가 8GB 램으로 시작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하거나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하는 유저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M2 맥미니가 출시되었을 때도 프로 버전 구매를 적극 추천드렸는데요. M4 프로 맥미니 버전에서는 처음으로 썬더볼트 5 포트가 탑재되었습니다. 애플의 썬더볼트 40GB 전송 속도에 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썬더볼트 5는 초당 최대 120GB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 모델은 3개의 썬더볼트 포트를 제공하고 프로 모델은 3개 포트가 모두 썬더볼트 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M2 맥미니 출시 때는 구매하시면 향후 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M4 맥미니 특히 프로 라인업 구매를 하신다면 향후 10년 사용하시는 것도 무난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2 맥미니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바로 사운드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M4 맥미니는 사운드도 웅장하고 깊이 있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자, 애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리지 않고 시작가 $599가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이 가격에서 이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은 M4 맥미니가 유일합니다. M4 맥미니는 작은 크기에 강력한 성능을 갖춘 훌륭한 데스크톱 컴퓨터입니다. 일반적인 작업은 물론 그래픽 작업이나 영상 편집과 같은 고사양 작업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드코어 게이머나 극도로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에게는 내년 출시될 맥 스튜디오나 맥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용 목적과 예산에 따라서 M4 맥미니가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